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린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리는 디스코드에서 일주일 전 정도 패션쇼 시작했는데, 그리고 전 오늘 여러분의 수호자를 한번 영상으로 리뷰해 주고 싶습니다. 전 이거 대본 없이 할 거예요. 그냥 얘기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제 말에 완전 틀린 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. 이거는 대본 없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이 틀려요. 그냥 시작해 봅시다. 전 이거는 이 수호자는 KM의 수호자입니다. 맥스라고 했어요. 이거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참 진짜 맥스처럼 보여요. 특히 이 유리 끊고 헬멧이 잘 어울리고, 그냥 시즌 패스에 방어구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는 참 잘 어울려요. 그리고 특히 백스 만들고 싶으면 이 경이 바지가 엄청 좋아요. 이거는 그 장식이에요. 진짜 좋은데 다만 이 장식에 이 빨간색 점이 없다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안타깝게도 아무리 안료를 사용해도 이 점이 계속 있을 거예요. 색깔도 바꾸진 않아. 그거 좀 아쉬워요. 그럼에도 전 이 워록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잘 만들었었어요. 전 이거는 5점 줄 거예요. 나이스, 잘 됐어요. 계속 갑시다. 이거는 탕수육의 오피서라는 수호자입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셋도 엄청 잘 어울리죠. 근데 뭐 건틀릿과 체스트를 똑같은 세트여서 당연히 잘 어울리죠. 그리고 아쉬운 것은 알료가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색깔도 잘 나오고,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마음에 들고 오피서에 잘 어울려요. 그냥 문제 하나만 있어요. 제 생각으로는 전 이 헬멧 색깔이 잘 어울리진 않아요. 은색 대신 금색 아니면 이런 검은색이었다면 좀더 좋았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그냥 이 헬멧만 바꾸면, 색깔만 바꾸면 저는 이 세트에 5점에 5점 줄 거예요. 이 상태에는 5점 4점을 주고 싶습니다. 다 했어요. 이거는 이지훈의 코리안 마켓 레디라는 수호자입니다. 그리고 창의력이 풍부합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진짜 멋있게 못생겼어요, 이 수호자.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희귀 아이템조차 들고 있고, 알료도 거의 다 달라요. 마음에 들어요, 진짜. 근데 뭐 이런 세트를 입으려고 자신감이 좀 있어야 해요. 뭐야 이거 진짜. 뭐 5점에 5점 줄 수밖에 없죠. 그래도 당연히 코리안 마켓 레디 잘했어요. 그런 것 계속 보여주세요. 이런 세팅. 이거는 서리의 수호자입니다. 마음에 든 점은 알류가 다 달라요. 그거는 엄청 좋아요. 그리고 건틀릿과 체스트도 잘 어울리고요. 근데 그 빨간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 빨간색 정도가 다 달라요. 이거는 광택이 있는 색깔이고, 이거는 무광이 있는 색깔이고, 이것도 다르고. 그래서 그거는 좀 별로예요. 그냥 이 빨간색 색깔이 다 똑같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. 그리고 빨간색 대신 아마 이 색깔 사용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안타깝게도 서리 씨 죄송합니다. 5점에 3점만 볼 수 있어요. 계속 갑시다. 이거는 엘렉시니의 당근이란 수호자입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식물이 좋아요. 그리고 그냥 알료도 다 똑같은 것이 사용하지 않아서 좋고, 희귀 아이템조차 있어요. 다른 방하고 아기냥 그 머리 부분만 똑같은 세트예요. 이거는 그 시즌 패스에 나온 세트죠. 마음에 들어요. 그냥 안 좋은 점이 다만 그 파란색도 없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. 근데 아 이거 봐요. 그 건틀릿에 여기조차 이 색깔이 나와요. 이 오렌지 색깔이 나오네요. 마음에 들어요. 네, 그냥 이 파란색 부분이 있어도 저는 이거는 5점에 5점 줄 거예요.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.
했어요. 이거는 설시비의 수호자입니다. 첫눈으로 잘생겼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 이카루스 제스트를 쓰니까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이 제스트를 아직 그냥 게임에서 많이 못 봤었어요. 전 원래도 이 제스트를 엄청 싫어하니까 근데 이런 세팅으로 잘 어울려요. 다만 이건 무광이었으면 전 좀 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. 무광이었으면 이 체스트 부분 그리고 이 바지 부분으로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헬멧이 마음에 들어요. 엄청 예뻐요. 저도 그거 있다면 좋겠어요. 안타깝게도 없어요. 다만 이 망토 부분이 이 헬멧 부분 망토 앞에 있다면 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망토가 있어요. 망토 머리 부분 좀 더 뒤에 있는 그런 망토가 있어요. 그거 한번 써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어요. 근데 5점에 4점 볼 거예요. 잘했어요. 오늘의 첫 번째 타이틀은 세인트의 타이틀입니다. 이건 어떻게 평가할까 좀 어려워요. 왜냐면 위트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. 전 이 건틀렛과 체스트 그리고 헬멧 다 잘 어울리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전 이 헬멧을 쓰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. 문제는 이 아랫 부분이에요. 너무 복잡해요. 뭐 눈이 너무 뭐가 무엇인지 잘 못 봐요. 전 그리고 이 빨간색 색깔도 이 색깔이랑 달라서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건 무광이고 이건 광택이에요. 그냥 이 색깔을 좀 바꿔주세요. 그거는 그거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진짜 어떤 점수를 줄까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거는 진짜 마음 이거는 아마 5점의 5입니다. 근데 이거는 아마 5점의 2. 아 그래서 전 5점에 3점 줄 수밖에 없어요. 미안해요. 이거는 가방 김의 괴물이에요. 아, 네 이거 뭐 스펀지밥의 패트릭이죠. 잘했어요.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옛날 리바이아던 제스도 나오고 막 요즘 많이 못 봐요. 그리고 이 헬멧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못 봤어요. 이거 진짜 이거는 어이없게 못생겼어요. 그래서 아 그런데도 마음에 들어요. 저도 그런 타이틀을 만들 거예요. 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5점의 6점 밖에 할 수밖에 없죠. 5점의 6점 그렇게 합시다. 이거는 범용이의 왕국 기사단 헌터라는 수호자입니다. 아 어떻게 할까요? 뭐 좋은 점은 알료가 다 달라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그 방어구도 다 달라요. 좋아요. 전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요. 다만 아 잘 어울리진 않아요. 안타깝기도. 전 일단은 좀 그냥 약간 색깔이 너무 많아요.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거는 오렌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이거는 너무 색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전 이 체스트와 헬멧이 잘 어울려요.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이 체스트와 이 바지를 잘 어울리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체스트와 이 건틀렛도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. 아이고 전 평가하기 아 죄송해요. 전 그냥 이거 다 달라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. 그냥 다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. 전 그냥 이것만 보면 전 5점 2점 줬을 거예요. 근데 이거 다 달라서 그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1점 추가할 거예요. 그래서 5점에 3점 이것도 5점에 3점 줄 거예요. 기분 나쁘지 말자. 순이는 군인을 만들었어요. 마음에 들어요. 이거는 진짜 그냥 헤일로 멀티플레이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스터 치프처럼 보여요.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점은 저는 원래 이 표식 그리고 이 건틀렛 잘
날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. 왜냐면 그냥 이거 어깨는 너무 크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런 세팅으로 이거 진짜 군인처럼 그냥 퓨처 군인처럼 보여요. 마음에 들어요. 이 약간 흰색 부분도 마음에 들고 이 헬멧도 마음에 들어요. 그냥 알료가 다 똑같지만 네. 마음에 들어요. 잘했어요. 이거는 그냥 무슨 병장타에 상대하면 그냥 도망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. 네, 이건 5점에 5점 줄 거예요. 잘했어요. 이거는 노지로의 지옥이라는 헌터입니다. 대박, 진짜 너무 좋아요. 이거는 진짜 지옥에서 나오는 헌터처럼 보여요. 특히 그 영이 바지바 이 건틀릿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체스트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. 너무 좋아요. 전 안타깝게도 이 레이드를 많이 안 했으니까 이 건틀릿이 없어요. 저도 지금 이 건틀릿 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번 시즌 활동에 나오는 망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철 깃발에 헬멧도 있고 뭐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그냥 딱제 스타일이에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진짜 잘했었어요. 이거는 5점에 5점 줄 수밖에 없어요. 10점 줄수 있다면 10점 주었을 거예요. 마음에 들어요. 잘했어요. 대박, 진짜 대박이 돼요. 여러분, 제첫 번째 패션 쇼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쇼에 뭐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수호자를 아직 영상에 없었다면 전 그거 아마 다음 영상에 있을 거예요. 저는 원래 첫 번째 영상에 훨씬 더 많은 수호자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영상이 그렇게 길게 되는지 몰랐었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 계속 할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전 여러분의 수호자를 좀 낮게 평가했으면 죄송합니다. 기분을 너무 상하지 마세요. 우리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로 하고 있죠. 그래서 한번더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영상에 저한테 리뷰를 받고 싶으면 그냥 제 디스코드에서 사진을 올리면 돼요.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.